공룡 구하기 스토크. 공룡 오락실 공룡 구하기 스토크입니다. 스토크. 저도 스토크 좋아하는데요. 이건 좀 간소할 것 같아요. 그냥 기존 스토크보다 간소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게임 방법을 봅시다. 제시된 빈 카드를 클릭하세요. 빈 카드를 클릭할 때마다 네 마리의 공룡이 차례대로 나타납니다. 같은 줄에 다른 공룡 그림 카드가 나오도록 배치하세요. 공룡 그림을 알맞게 배치한 후 완료 버튼을 누르세요. 근데 여기에 지금 팡이도 있는데, 팡이도 공룡이에요? 팬던데? 팡이가 섞여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따지면 지는 거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네 마리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1, 2, 3, 4. 원래 스도코가 9까지 있잖아요. 1부터 9까지. 근데 이건 1부터 4까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단순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예측한데.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줄에 서로 다른 공룡 그림이 나오도록 만들어봐. 가로줄에 서로 다른 공룡 그림이 나오도록 만들어봐. 아, 이렇군요. 아, 줄마다 한 칸씩만 지금 비어져 있네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여기다 팡이 놔두고, 지금 팡이만 없네요. 지금 팡이만 하면 되겠네. 굉장히 쉬워요, 이거. 완료를 누르면 되겠네, 이게. 이야, 놀라워. 이번엔 세로 줄에 서로 다른 공룡 그림이 나오도록 만들어봐. 이번에도 요령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줄에는 얘 누구냐? 트릴케. 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긴 팡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줄에는 콤프가 있어야겠고, 여기는 이제 팡이. 아, 쉽네요. 우와, 잘하는데. 마지막으로 가로 세로 줄에 서로 다른 공룡 그림이 나오도록 만들어봐. 굉장히 쉽네, 이게. 이 수도코라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예요. 굉장히 쉬워요, 이게. 여기에 이제 티라노 들어가고, 뭐 있죠? 여긴 없는 캐릭터가, 트릴케네. 우와, 잘하는데? 공룡 그림 맞추기 성공! 굉장히 쉬워요, 이거. 칸도 지금 한 칸씩밖에 안 비어져, 한 칸씩만 비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이거 쉬워요. 이거 스도크라 하기에도 굉장히 민망한데. 이런 거면은 저도 직접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도크가 약간 좀 수학적인 그런 알고리즘을 요구하기 때문에 약간 만들기가 좀 머리를 좀 굴려야 된대, 직접 만들려면은.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하긴 아이들 대상 게임이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예, 공룡 스도크였습니다.